3.1절 10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3.1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585차 정기수요시위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끝없이 모독하고 있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104년 전 많은 성도들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서울 양평동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3.1절 10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3.1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4년 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의 결단으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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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가 불의에 항거한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3.1절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념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독교회는 전체 인구의 2%가 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그분들의 결단과 희생적 헌신이 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태로운 시기에 선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한 이들의 희생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명운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자주 독립을 위해 앞장선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3.1운동 104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랑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애국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화와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3.1 만세 운동 104주년과 정전 70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대립과 분쟁의 현장이라며 남북 당국자 대화로 민족 공존과 통일의 대로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극복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기도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국자 간의 대화로 민족 공존과 통일과 부흥의 대로를 열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한교총은 또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꾸준하게 3.1절 기념예배를 드려온 민족화합기도회도 삼성제일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설교에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뭉쳤던 3.1운동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족 정신, 이 3.1운동 정신이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대한민국은 이념도, 지역도, 학연도 모든 것을 초월한 위대한 일치된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모인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 평화, 통일의 새 역사를 위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기념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화합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3.1절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규탄한다며 3.1운동의 정신으로 정의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진행된 1585차 정기수요시위. 3년 만에 수요시위 현장을 찾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메타버스를 통한 온라인 참여자 등 수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가해국인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끝없이 모독하고 있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의 군사 재무장 시도와 독도 영유권 주장, 소녀상 철거 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등을 비판하며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시대의 문제들이 그때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역사는 제대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역사를 바로 세워야 무시당하지 않는 국가가 되고 지난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이들이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자세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적 우익인사들, 혐오파리로 밥벌이하는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 길거리 우파들을 기용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폭력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단단하게 연대하고 더 힘차게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한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외교부의 개입으로 돌연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학생 청년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 대신 시민들이 직접 훈장을 드리겠다며 나선 겁니다. 오늘 할머니께 드리는 이 훈장은 할머니의 30년 투쟁에 대한 기억과 맹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청년 학생들이 할머니의 곁에서 이 싸움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이 사죄하고 제대로 된 돈을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며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도 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오늘 죽어도 이해하기가 듭니다. 한편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104주년 3.1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며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대한민국 3.1회와 윤봉길 기념사업회, 은하월드미션, 신내감리교회가 공동 주관한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오늘 서울 중랑구 신내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내감리교회 김광연 목사는 일부 감사예배 설교에서 100여 년 전 한국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고 가난하지만 초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분파주의와 진영 논리로 갈등하고 있다며 독선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았던 3.1 정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3.1운동 제104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대한민국과 교회, 인류 평화,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고 만세 삼창과 통일의 노래를 끝으로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장로교단의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3.1운동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독립정신을 본받자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통치에 항거해 만세운동에 나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백성들의 애국 애족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장총은 이어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도쿄도 고이케 도지사가 최근 100년 전 간토 조선인 학살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한일 종교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단체들은 일본 내무성과 군부, 자경단이 간토 조선인 학살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여러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고이케 도지사의 발언은 망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일 단체들은 간토 조선인 학살 역사를 부정하고 국가와 행정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도쿄도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부끄러운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어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노인 목회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대전 유성구 노인복지관장 류재룡 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하게 노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며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인 목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목회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3.1절 104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대거 3.1운동에 참여했던 서울 양평동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양평동 교회는 116년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과 선교에 집중하며 지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190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교회. 교회 사료실에 전시된 사진들이 116년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1919년 3월 성도들의 3.1운동 참여. 우리 교회 탄원기 성도님이 지금 저기 우리 교회 한 2-300m 옆에 롯데 홈쇼핑이 있는데 거기가 보리밭이었는데 거기서 주일 밤에 여기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3.1운동의 그 후속운동으로 그렇게 주도해서 운동을. 탄원기 성도의 주도로 양평리 만세 시위가 시작됐고 시위에 참여한 성도들이 일제 경찰에 붙잡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목회자들의 독립운동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목사이신 그 김복원 목사님이 3.1운동 지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종각에서 만세운동을 하셔서 옷골을 1년 동안 치르시고 저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진 목사님이라는 분도 주아령 목사님은 북한에 있는 강계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분도 저희도 그렇고 또 유주한 목사님도 또 마찬가지. 예장통합총회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2019년에 양평동 교회를 1919년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했습니다. 3.1절 104주년을 맞아 양평동 교회는 한국 교회가 다시 애국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애국했던 교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인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때에 너무 많이 실추됐던 것들이 다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애국하는 교회, 나라 위해서 섬기는 교회의 위상을 찾고 다시 세상과 소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과 선교 사업에 전념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양평동 교회는 교회 설립 전부터 소학교를 세웠고 일제 강점기에도 초등학교 과정에 창신 학원을 설립해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역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후 창신유치원, 성경구락부, 야간 청소년 학교 등을 개교하는 등 교육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91년에는 여기 그 어린이집에서 유아원을 했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창립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이 교육적인 면에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교회보다 사회가 더 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유치원도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폐교를 해서 이제 학생들 다 돌려보낸 거죠. 엔데믹 시대 양평동 교회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양평동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지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고등부 사역자로서 고등학교로 들어가자, 고등학교로 이제 진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학원 선교는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장결자들이 돌아오고 또 새 친구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부임을 했었는데요. 이 학기 초에는 9명으로 고등부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 24명까지 작년에 부응이 되었었습니다. 양평동 교회가 저희 학교로 일주일 한 번 금요일마다 학원 선교 사역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예배를 같이 하는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를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교회를 잠시 나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앙의 변화.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안 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보다 하니까 많이 와가지고 좀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 같은 것도 하던 친구들이 저희 교회로 많이 오게 돼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100여 년을 교육과 선교에 집중하며 지역을 섬기고 있는 양평동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은 양평동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좀 지원하고 될 수 있으면 또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계속 선교지에 보내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좀 힘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건조한 가운데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